안녕하세요. 저는 만화가 오버건이라고 합니다. 저는 유기견에 관한 만화 괜찮아요? 그리고 일본군 성노예 피할머니의 아기를 담은 다시 태어나 꽃으로 같은 만화를 그렸는데요. 이 영상에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그리는 과정이 들어있습니다. 동물을 색을 넣어 그리든 흑백으로 그리든 모두 즐거운 일이지만 일단은 연필로 그린 후에 나중에 색을 넣으려고 합니다. 채색이 완료되면 그 작업 영상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려볼 강아지는 말티즈입니다. 장비는 아이패드 프로 1세대 그리고 애플 펜슬을 사용했고요. 사용한 앱은 프로 크리에이트입니다. 부족한 실력이지만 부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전체 구도를 잡고 조금씩 그려나갑니다. 프로 크리에이트 앱과 애플 펜슬 조합은 정말 진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 연필과 비슷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강아지를 만지듯이 힘을 빼고 천천히 그려줍니다. 털을 생각하면서 그린다고 해야 할까요? 하나하나 털을 외곽선부터 그려줍니다. 레이어를 정리하고요. 이렇게 반짝반짝 눈도 그려주고요. 코하고 입도 그려줍니다. 말티즈 털은 곧은 것 같으면서 살짝 곱슬거리는데요. 그 느낌을 살려서 그리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애플 펜슬 자체가 민감해서 특히 털을 그릴 때는 힘 조절에 주의해야 합니다. 종이 위에 연필로 그릴 때는 종이가 연필심에 살짝 눌리기 때문에 잘 미끄러지지 않지만 아이패드에 애플 펜슬로 그리는 건 좀 다릅니다. 애플 펜슬 끝이 단단해서 유리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신티크 위에서 그릴 때하고는 또 다릅니다. 하얀색 털을 가진 강아지를 연필로 그릴 때는 털 방향을 군데군데 그려주면서 있는 듯 없는 듯하게 그려줍니다. 조금씩 그림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말티즈의 원산지는 지중해 몰타섬 또는 시칠리아 섬의 메리타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말티즈나 몰티즈라고도 부르니까 이름을 섬에서 따온 것 같기는 한데 확실치는 않다고 합니다. 어쨌든 1860년도쯤에 영국과 미국에 널리 알려졌는데 그때부터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하죠. 그도 그럴 것이 하얀색의 찰랑거리는 털, 커다란 눈, 거기에 똑똑하기까지 하니까 좋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동물박람회 같은 데 가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말티즈가 굉장히 인기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볼수록 매력적인 강아지입니다. 물론 털 관리에 손이 좀 갈 수는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키는 20에서 25cm 정도이고 몸무게는 2에서 3kg 정도. 물론 더 크거나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키웠던 강아지 이름이 흰둥이였는데요. 믹스견이었지만 생각해보면 말티즈랑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티즈를 그릴 때면 흰둥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는 과정을 빨리 돌린 데다 편집을 해서 어찌 더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좀 더 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느새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른 강아지 또는 고양이 그림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